자,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지난주 뉴욕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금요일 주요 지수는 부양책 불확실성과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대선 상황을 주시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됐는데요. 주말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백악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협상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전 합의는 점점 어려워질 듯하고요. 금요일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 펠로시 의장이 특정 부분에 대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요일에는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대선 때문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펠로시 의장은 대선 전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통령도 이를 바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받아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곧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의 낙폭 다소 회복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에 월가 전문가들은 대선 전에는 아니더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결국 합의가 완료될 거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대선 토론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막판 승기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를 크게 바꿀 만한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대선처럼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이 NBC에 의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불안 요인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 지수 56으로 2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53.3으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21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전반적으로 올라줬는데요. 인텔의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10%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하방 압력 받았고요. 팡주의 경우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3개 종목 모두 1% 내외의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상승 출발한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으로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백악관 비서실장의 낙관론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28,335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0.37% 오르며 11,550에 다가섰습니다. S&P 지수 역시 0.3% 회복해줬고요. 3,465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도 역시 상승 하락 재료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주간 단위로는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1%로 가장 크게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상품 선물 시장입니다. 먼저 WTI 가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제유가 WTI가 2%나 급락했습니다. 오펙에서는 분명한 감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시장에 좀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코로나 환자 수가 일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만 3,700명 넘게 일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일간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현재 통행 금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럽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펙에서는 원유에 대한 감산 의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유가가 2%가량 내렸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 39.78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한 때 1,900달러를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달러 약세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하단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1,903달러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했는데 그래도 지난 6월 이후에 4개월내 최고 수준에서 지난주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부양책이 언젠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결국 0.842%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0.2% 내렸습니다. 달러 약세기 쪽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92.7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장혜진 앵커,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과연 어떤 당의 물결이 일게 될지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규모보다는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좀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아닌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부양책 합의 시기에 대한 좀 보수적인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대선 때까지는 합의가 조금 어려울 것이란 그런 전망들이 많죠. 하지만 이 대선 이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레임덕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레임덕 기간에 합의가 그렇다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때에는 더더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경제 성과를 선물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이 기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이 또 한 번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공화당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없이 부양책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이 100표 중 60표 정도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보다는 그 좌석수가 좀 더 적습니다. 즉 공화당 의원 중 13명이 합의안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규모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좀 어려울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가 말했듯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52명은 아직까지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공화당 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상원에서 부양책 법안을 두고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이긴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바쁜, 가장 바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3분기 GDP,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30% 넘는 그런 성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적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주에만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뭐 포드, 페이스북, 스타벅스, 구글, 보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다수의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양책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미국 증시에 이 실적에 힘입어서 증시 상승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일단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S&P 500 기업 가운데 27%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습니다. 2009년 2분기에 26.9% 감소했던 것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이는 실적 주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일단 그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EPS 전망치가 1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30% 넘게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을 바닥으로 이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역시 3.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지난 2분기에 8.8% 감소했던 것을 바닥으로 이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3분기 실적이 나쁜 것일까요? 꼭 그래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 전 분기에 비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현재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 8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마켓워치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마켓워치는 한 시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S&P 500 시총 중 1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좋은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5만 대에 가까운 모델 S와 X 제품을 리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시장관리총국은 현지 시간 23일이죠. 서스펜션 부분에 부품 결함이 있었다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차량 48,442대를 리콜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1%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 부품은 신형 제품으로 무상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테슬라가 지난 2017년에 미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모델 X와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생산된 모델 S가 이에 따라서 좀 교체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캘리포니아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당국은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리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부품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테슬라 측에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모델 S와 관련해서 비슷한 부품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일론 머스크 CEO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접수된 서스펜션 불만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좀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인텔이 참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 10%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까지도 끌어내렸는데 이런 가운데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AMD의 실적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의 실망스러웠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딱 하나죠. 데이터 센터 분야가 악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텔의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7% 감소하게 되자 이것이 미래 성장 동력인데 여기에서의 악화가 이 주가의 실망감으로도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차세대 칩, 7나노 칩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반면에 AMD의 경우에는 이미 이 차세대 칩이라고 부르는 7나노 칩을 지난 3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AMD 실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시킹알파에서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텔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AMD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어들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인텔은 아직 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AMD는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이 차세대 칩, 7나노 칩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